네,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코바늘을 묶어야 되는지 손가락 제어를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. 일단 손가락은요, 스스로 코바늘 묶을 수 있겠죠? 자, 손가락은 보면 이 관절 자체가 이렇게 있어요. 여기 보면 여기 관절이 하나 있고 또 여기 관절이 하나 있겠죠? 네. 이 관절, 그다음 여기 밑에도 관절이 있습니다. 근데 여기 밑에는 우리가 코바늘 묶을 수가 없잖아요. 그리고 굳이 거기까지는 또 묶지 않아도 됩니다. 그래서 이 관절을 두 개의 관절을 피해서 코바늘 묶어주시면 되세요. 여기 밑에 부분에 먼저 코바늘 묶을게요. 저는 일단 세 개를 이렇게 잘라놨거든요. 손가락을 묶는 걸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. 밑에 부분에 감아주시고요. 너무 세게 감으시면 안 돼요. 너무 세게 감으시면 혈액이 안 통해서 저녁에 상당히 아플 수 있습니다. 네.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짝 감아주시고요. 마지막 부분도 관절 부위만 조금 남겨두시고 이렇게 코바늘 감아주시면 자, 총 여기 부위하고 여기 부위가 좀 남게 되겠죠? 그렇지만 손가락 자체는 이렇게 감겨져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저녁 시간 동안 우리가 잠자는 동안 붓기가 올라오는 붓기를 좀 이렇게 내려줄 수가 있어요. 네, 붓기를 좀 빼줄 수 있으니까 네, 이렇게 코바늘 이용하시고요. 그리고 저녁에 붓기를 좀더 빼기 위해서 손을 심장보다 위쪽으로 올려놓으시면 좋고요. 좀 올려놓으신 상태에서 마사지도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. 마사지는 이런 방식으로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시는 게 좋거든요. 그러니까 원이브에서 근이브로 내려주시면서 하시는 마사지가 상당히 좋습니다. 특히나 처음에는 셀프 마사지를 할 때, 부종을 빼기 위한 셀프 마사지를 할 때요. 네, 처음에는 이 부분, 그러니까 조금 더 몸에 가까운 이 근이 부분을 이렇게 당겨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. 네, 이런 방식으로 살짝 잡고, 이 겉에 있는 피부 이 위쪽 부분을 이렇게 살짝 당겨주시면 좋아요. 그런데 이게 그냥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그냥 맨손으로 하게 되면은 좀더 이게 미끄럽지 않으니까요. 오일이나 그다음에 로션 같은 걸 이용해서 살짝 잡은 상태로 네, 그대로 쭉 당겨 주시고요. 두 번째로 여기 당겨 주시고 난 후에 이렇게 위쪽에 있는 손가락 위쪽에 있는 부분도 이렇게 살짝씩 밀어 주시면은 앞뒤로 당겨 주시면 좋습니다. 네, 이렇게 손가락 부종 관리하는 코바늘 묶는 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